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봄은 왔나요? 아, 그래도 이제 한파가 없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두파가 오지는 않나? 마파 두부가 먹고 싶네요. 마파. 아, 마파. 그렇죠. 네. 마파 두부. 네. 언제 우리 기회 되면 연담동 있는 중식 가서 꼭 맛있는 마파두부를 먹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네. 누구세요, 그런데? 짠입니다. 짠하네요. 네. 네, 저는 둘리입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네. 저기 1억 년 전에. 1억 년 전에? 네. 빙하 타고 오신 분? 네. 아, 아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은. 아, 그럼요. 네. 박사님도 그러면 상담하시고 이럴 때 본인의 감정에 영향을 좀 받으세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상담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내지 1시간은 되게 긴장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상담 전에는 가능하면 한 30분 전부터 이 저 기분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죠. 아, 그러시군요. 어, 그럼요.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긴장한 모습 못 느끼셨어요? 어? 그렇군요. 그 사람 진짜 타연이나 빨리 읽어주세요. 네.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항상 남들이 보던 나도, 내가 보던 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즐거운 일들을 하며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즐거운 10대, 20대를 보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항상 즐거운 누구누구라는 애칭과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넘쳐 기가 빨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부모님이라는 보호 아래 결혼을 하고 내 생각과는 다른 삶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으며 점점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 14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오전 시간이 자유로워 오전엔 육아를 하고 오후에는 친정엄마가 퇴근까지 아기를 봐주세요. 아기를 낳으면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쌓여있던 빚들을 갚아야 하는 부담감, 거기다 남편도 투잡을 하며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해서 둘 다 심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1년을 보냈습니다. 내 일과는 달리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육아, 그리고 그 전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학원 업무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처음에는 나는 강하다, 나는 밝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다독여왔습니다. 남들의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는 성격이 되어갔고 확대해석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내 계획과 달리 뭔가가 틀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화를 내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곤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이 좋아져 빚은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오는 공허함과 우울감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는 불안함, 공허함이 아이에게도 전달될까봐 마음이 무겁고 나 하나만 다시 변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매시 매분 변하는 내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도움 요청합니다.
네,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이분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분도 자기 감정을 막 들쑥날쑥한 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감정이 어떻게 들쑥날쑥해요? 막 확대해석하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예전하고 다르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실제로 예. 누군가의 말을 확대해석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자기 계획이 달라지면 뭔가 틀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화를 내는 이런 일들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분이 뭔가 자기가 인간들 관계에서 자기 계획했던 대로 마음대로 안 들어갈 때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뭔지 알기보다는 그 자기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에 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지 이 사람은 사실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 본인이 지금 계속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본인 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이 틀어진 거 계획했던 게 틀어진 거에 이분이 꽂힌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감정적인 거 부분은 사실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단순하고 즐거운 10대, 20대를 보냈다는 건 그때는 지 마음대로 뭔가가 잘 이루어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는 열정적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은 본인이 비교적 잘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이 추진력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웬만큼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 됐어요. 네. 처음에는 애도 낳고 빚도 있고 하니까 일하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1년 만에 빚도 그냥 다 갚게 됐으니까 가장 본인이 걱정하고 힘들었던 게 해소가 된 거예요. 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분이 육아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인지 아시겠어요? 육아뿐만 아니라 육아와 자기 하는 일을 병행하니까 아무리 친정엄마가 퇴근까지 아이를 봐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퇴근 후에서 아이를 탁 보면 그 다음부터 이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아니죠.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또. 그리고 더 문제는 본인이 집에 와가지고 육아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밖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 그 사이에 못하거나 신경을 덜 쓰게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하는 일이 더욱더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그렇죠. 퇴근하고 오시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그렇죠. 느끼시겠죠. 그럼 이분은 육아에만 전념하면 될까요? 지금 이분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육아는 일처럼 명확하게 성과가 안 나와요. 그렇죠. 돈을 쓰기만 하지 벌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육아를 하라는 거는 육아를 과제로 생각하시면서 일시적으로 해보려고 하시지만은 그 1년, 2년 지나면 본인이 거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육아의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럴 때 육아를 자기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일로 만들면 되겠네요. 일로 아닌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신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는 왜 그렇게 반대로 그 이해하는 데는 아주 타고난 재능을 가졌어요. 원래 분리가 약간 분리가 그런 좀 게 있죠. 아 그래요? 네. 저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정답을 아실 수 있으니까. 아 훌륭합니다. 살신성인하는 분리가 나왔네요. 아. 둘리는 잘라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둘리를 먹을 생각을 하세요 박사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 잔인한가요? 그럼요. 둘리 보면서 울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질문을 네. 잘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이분 우리 눈을 뜰 때마다 오는 불안감, 공허함이 아이에게도 전달될까봐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이분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로 오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아이를 키우는 거를 제가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라는 그 절규가 안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느껴져요? 네. 버거우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버겁다라고 보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에게 아이를 키우는 건 뭐예요? 책임감?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노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책임감에서 벗어나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애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는 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딱딱 계획으로 해서 가사노동만 하더라도 계획대로 할 수도 있는데 애와 관련돼서는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아이를 키우는 거는 일종의 롤러코스터를 탄다든지 아니면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끊임없는 뭐 우리가 시나리오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생길 때 그거를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대응책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즐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죽을 일도 아니다. 이렇다고 해서 세상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계속 사건이 생길 때 그거를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위궤양에 시달리지 않고 이 과민성 대장님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매번 일어나면 와! 이런 일도 일어났구나! 놀라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애 키우는 엄마들 보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끊임없이 자기 아기가 뭘 했다 뭘 했다 뭔 사고를 쳤다 막 수다를 떨잖아요. 네네. 그거는 수다를 떨고 싶어 하기보다는 본인한테 일어나는 온갖 그 예측하지 못하는 희한한 사건들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거를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주 필사적인 노력인 거예요. 아,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진짜.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본인이 이래야 되는데 내가 못했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낳겠을까? 이게 내 잘못이야 하는 그런 자책들 그리고 내가 엄마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조금은 편해질 수가 있겠죠. 이번 프로파일 보세요. 지금 에이전트인데 릴레이션 만빵에 트러스트 바닥에 매뉴얼 만빵에 컬처 바닥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본인이 진짜 어려움을 느끼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조차도 못한 상황에서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확대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를 내고 내 계획과 달리 뭔가가 틀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화를 내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남의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매번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라는 자책을 안 하면 일어났구나 그럼 일어난 대로 그냥 덤덤하게 그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냐면 매시 매분 변하는 내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한 그럴 때 이분이 가지는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 하면 기분은 항상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거나 그것이 기분이 바뀌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기분은 주체하고 잡고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에요. 기분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한테는 그거는 뭔가 내가 잘못 살아가고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거를 다시 본인의 불안한 기분이거나 본인이 업앤다운이 있는 그 상태를 자기를 자책하는 단서로 활용한다는 거죠. 박사님 이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매시 매분 변하는 내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도움 요청합니다. 그러면 매시 매분 변하는 저 기분을 주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래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 그거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주체하는 게 아니다. 네. 흐름에 맡겨라. 네. 아 그렇군요. 그냥 흐름에 맡기고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이분은 그거를 흐르는 강물을 자기가 맡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쓸데없이 사대강에 보를 세운 보를 만든 MB하고 똑같은 그 심정으로 사시는 거네요. 그러면 무슨 빌딩에 다 써 자료도 숨겨놓고 돈도 숨겨놨겠네요.
걱정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자기 문제는 결코 인정하지 말고 다수가 이제 직근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 직근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은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마음 편하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진짜. 아니 지금 어떻게 MB가 마음 편하게 지금 검찰에 출두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러면 이분은 그때그때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MB 대통령도 그때그때 검찰에서 이제 출두하라 그러면 출두하고 다스가 누구 끄냐고 그러면 지끄라고 그러고 120억, 140억은 어떻게 했냐면 잘 챙겨뒀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겠죠. 왜요?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받아들이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이분이 뭐 그 대가 치른다고 죽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별 큰 일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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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황상민의 상담 콘서트를 합니다. 상담 콘서트에서 셜록 황도 보고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고 그동안의 짜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담 흐름에 대해 공부도 하고 상담 중 셜록 황의 질문에 대한 답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간단한 질문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 셜록 황의 놀라운 통찰력을 경험해보세요. 황심소의 후원이 되는 참가비는 1인당 7만원입니다. 꼭 입금 후 신청지를 작성해주세요. 신청지 링크는 팟빵 공지와 네이버 카페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